안녕하세요. 프리버드 톰 기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거 예쁜데요 기타. 네. 네 예쁩니다 기타. 헤드에 브랜드가 안 쓰여 있어서. 네. 어디 건지를 지금 네, 제가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기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레코딩 킹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 레코딩 킹. 예. 레코딩 킹 RO126 126이란 모델입니다. 레코딩 킹 번안하면 녹음왕? 녹음왕 그렇죠. 그러네요. 왕 녹음? 녹음왕. 예. 네. 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외관상으로 봐선 제가 봐도 나무가 좀 좋아 보여요. 네. 좋은 나무입니다. 예. 자세한 그 스펙은 이따 송부장님한테 듣기로 하고 예. 소리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트럼은 이따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연주해 보시니까 나무가 좋아서 네.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연주하기가 소리가 뭐라 그러죠? 이게 잘 붙어요. 아, 잘 붙어요. 예, 잘 붙어요. 예. 연주감도 괜찮은 것 같고 넥감도요. 네. 요 기타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우선은 설명해 드리자면요. 아, 하나 네. 조금 넓네요. 그거 이따 좀 이따 네, 설명할 거예요. 예. 자, 보면서 네. 하겠습니다. 이 기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올 솔리드 기타입니다. 앞판 옆판, 뒷판까지 전체가 통나무라는 어쩐지, 거죠. 어쩐지. 그러니까 이런 기타들은 서스틴도 좋고요. 밀어주는 힘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듯이 그러니까 약간 무거워. 보통 우리가 수제 기타라고 얘기하는 핸드메이드 기타 같은 경우는 올솔리드가 진짜 핸드메이드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앞판만 통판인 경우도 핸드메이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이제 올솔리드 옆판도 이렇게 휘어서 만드는 이런 기타가 진정하게 어떻게 보면 올솔리드 이런 거가 핸드메이드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 수제. 네. 자, 앞판은? 네, 앞판 같은 경우는 시트카 스프루스입니다. 피아노 시트카? 울림목이나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쓰는 나무죠. 가문비 나무고요. 옆판하고 뒷판을 보시면은 많이 보신 나무일 거예요. 근데 이거 이 기타에 쓰는 나무는요, 아프리칸 마호가니입니다. 아프리칸. 네. 보통 이제 진짜 비싼 기타들 같은 경우는 혼드라스 마호가니 쓰긴 하는데요. 10년 전에 이미 벌목 금지가 돼서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요. 이런 아프리칸 마호가니도 올솔리드로 이제 구하시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샤펠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마호가니 계통이 요즘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데 요거는 사우스 아프리칸 마호가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넥을 한번 볼게요. 넥을 보시면은 보통은 넥도 두 개 내지 세 개로 붙이거든요. 투피스 넥, 쓰리피스 넥 여기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넥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원피스 넥입니다. 하나 통짜란 얘기죠? 네. 전체가 통짜로 되기 때문에 서스틴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려면은 보통 우리가 투피스 넥, 쓰리피스 넥으로 된 것들을 두세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아. 그만큼 고급 자재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네. 헤드머신 보시면은 글로버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글로버. 네, 네 많이 들어봤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헤드머신 네. 업체인데요. 글로버에서 만든 버터빈 스타일. 우리 뭐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요. 버터빈 스타일로 만든 오픈형 줄과 함께 사용했고요. 네. 요 기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마틴의 빈티지 스타일을 많이 표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넥 자체가 만져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약간 네, V넥. 뾰족해요. 네, 네. 약간 V 네. 스타일로 된 빈티지 네, V쉐이프 넥을 채택을 했고요. 이런 네. 다이아몬드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여기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만드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요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보통 기타가 어쿠스틱 기타가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데가 넥이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잘 되죠. 예. 빵 하고 넘어지는 순간 여기 똑 하고 네. 부러지죠.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 다이아몬드 스타일로 볼루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요렇게 되면은 넥이 훨씬 튼튼합니다. 아, 충격에 좀 더. 네, 충격에도 훨씬 뭐 강하고요. 빈티지 스타일은 다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진짜 어렵대요. 만드시는 분들이요. 네. 이제 앞면을 한번 더 볼게요. 요 기타 같은 경우는 좀 기타가 좋다 보니까 제가 설명할 게 되게 많네요. 헤드 쪽에 보시면은 뭐 이건 토치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양 자체를 토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빈티지 마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굉장히 뭐 빈티지하게 나오는 모델 중에는 요 헤드 인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토치 인레이를 사용했고요. 상현주, 너트하고 하현주 본으로 사용했습니다. 본인가? 본 사용했고요.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또 특징적으로 굉장히 고급 사양으로 나와 있는 게 이 가격대에서 사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괜찮습니까?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아,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네. 네. 요 네크 브릿지 플레이트하고요. 플랫보드 자체가 에보니입니다. 오, 에보니. 보통은 로즈우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보니 사용했죠. 둘 다 에보니 사용했죠. 원피스 그쵸. 마호가니 넥이죠. 상판 스티카 스프루스 뭐 그 솔리드 썼죠. 옆판과 뒷판 마호가니 통판 썼죠. 굉장히 고급 기타예요. 이 정도 사용만 들어도 값이 좀 꽤 나갈 것 같아요. 네. 네. 근데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렴해요. 케이스도 폼 케이스는 하드 케이스죠. 폼 케이스도. 네네. 네. 그렇죠. 폼 케이스가 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네요. 네. 자, 아까 이어서 한번 그 스트럼 소리도 한번. 네. 네 우선 스트럼 소리 한번 또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네. 꽤 큰 편이에요. 네. 올솔리드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R5 모델입니다. R5는 레코딩 킹의 트리플로 모델이에요. 공이 3개 붙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오디트리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OM 모델이랑 거의 크기가 흡사합니다. 그 정도로 약간 작은 모델인데요. 요 보시면은 허링모 스타일로 바인딩이 되어 있어요. 네. 이 허링모 청어뼈 가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마틴에서는 이렇게 허링본을 하게 되면은 스켈럽 브레이스라고 해서 내부 구조가 좀 틀린 겁니다. 아. 이것도 스켈럽 브레이스에서 내부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쳐보셨으면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그렇죠. 넥이 V자형으로 되어 있다. 빈티지 V쉐이프 넥이 그렇죠. 예, 그것도 되어 있지만은 폭 자체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타들은 43mm입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너트 폭이요 44.5mm입니다. 그럼 약간 1.5mm? 예, 1.5mm 정도. 뭐 약간 더 큰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디라든가 이 칠이 돼 있는 것들이 보통은 우리가 우레탄 피니쉬를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UV 피니쉬 그렇게 되고 뭐 우레탄 피니쉬 보통 기타 피니쉬가 돼 있다면 다 우레탄 피니쉬인데요. 요 기타는 진짜 고급 기타에서만 사용하는 니트로 셀룰로이드 라카를 사용했습니다. 비싼 질인가요? 마틴에서 사용하는 질이죠.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그 기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칠을 사용했어요. 제가 계속 마틴 계속 이거랑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마틴에서 요런 스타일로 나오게 되면은요. 000, 18,
V라는 모델이 나올 거예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마틴에서 나오는 빈티지 스타일을 표방했기 때문에 트리프로 000 바디의 18번 느낌. 그런 식으로 만든 기타입니다. 네. 근데 가격대는 그거에 비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한 8분의 1 정도 가격? 8분의 1? 뭐 7분의 1 정도? 엄청나군요. 예. 아주 그 가격에 비해서는 저렴하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굉장히 잘 나오는 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블루스 기타 같은 경우 쓰시는 경우도 괜찮고요. 여성분들 좀 좋은 기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타 많이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솔리드 기타 같은 걸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 요거는 픽업이 없어서 근데 저는 못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프리버드에서 어쿠스틱 픽업 란에 가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픽업을 골라서 여기다 장착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픽업 문의는 무조건 송 부장님에게. 네. 네. 지금까지 레코딩킹 네. RO116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